지난 19일 열렸던 신화의 콘서트와 관련해서 주최 측인 대원 엔터테인먼트와 주관사인 굿 엔터테인먼트는 공연을 보지 못한 관객들에게 공연 요금의 110%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. 굿 엔터테인먼트는 공연을 보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와 환불에 대한 공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최 측은 또 콘서트를 보고도 자리가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관객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신화의 멤버인 에릭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콘서트 지연과 좌석 배치 문제로 피해를 본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